저희한테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저희 연습 경기, 자체 연습 경기 하는 것도 보실 수 있고 해서 팬분들 앞에서 좀 긴장도 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재밌게 좀 안 다치게 그냥 무사히도 잘 마칠 수 있게. 어저께 연습 경기 했거든요. 그래서 아직 피로가 안 풀렸는데 그래도 팬들하고 하는 거니까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? 작년에는 저희끼리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팬분들과 같이 해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수정에서 2세트 첫 번째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100선수하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
관심도 많아져서 그럴 때에도 아시다 배구 선수가 참 좋은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칼스만 없이도 그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지 팬분이 지적을 남겨주셨습니다. 어디 서신지요? 그 오평탄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.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싱크스에 집착하는 시장이었습니다. 싱크스? 옥격감이 있다면 큰일이라고 하셨는데 네. 옥격감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. 힐스가 있다는 거죠. 운동할 때는 그 주장과 게임도 하고 이제 운동 끝나고 그러면 애들과 장난도 잘 치면서 재밌게 생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KGC 블랙홍크를 이어 KGC 아이디어를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요?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많은 것들이고 제 개인적인 목표라는 것으로
40일 동안 똑같던 토스 시즌 진출을 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, 토스 시즌을 진출한다면 올 시즌 리더 4대5가 끝나는 날까지 의미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보시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었어요. 재밌었고 게임을 하다가 약간 재미로 시작했는데 안되니까 막 아이들 막 썸빌 내더라고. 막 썸빌 났는데 진짜 1대 때는 그냥 안 다치고 재밌게 하자 이랬는데 갑자기 사단으로 떠붙이고 진짜 경기력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좀 더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재밌었어요. 그게 힘들었어. 생각보다 게임에 진심이었고요. 아니 첫 세트 때 딱 시작했는데 의정원이가 서브를 갖다 내리꼽는 거예요. 와 이 사람 진심이다. 막 강주세 우와 이러고 선승주 진심으로 하기 시작했죠. 오랜만에 팬분들과 만나가지고 되게 재밌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. 안녕. 개막식 때 봐요. 다치지 말고 행복 빼고 하세요. 화이팅! 일단 제일 먼저 다치지 않고 부상 없이 좋은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선수들 너무 즐거운 모습 봐서 즐거웠습니다. 이번 시즌 열심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. 인삼공사 화이팅! 진짜 양심 없다 이 사람들 또 컨텐츠 뽑으려고 나에게 받을래.